안녕하세요. IT 리더 리더입니다. 오늘은 아이폰 iOS 15.4에서 만나게 될 변화를 미리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애플은 얼굴 인식으로 보안 해제를 할 수 있는 페이스 아이디 방식을 적용해서 차세대 보안의 모습을 보여줬는데,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코로나 사태가 퍼졌고 이게 장기화되면서 얼굴 인식 방식이 굉장히 불편해졌죠.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는 보안 해제가 안 돼서 마스크를 이렇게 내리고 보안 해제를 한다든지, 아니면 비밀번호를 쳐가지고 옛날 방식의 보안 해제를 했어야 되는데, 그래서 너무나 불편하다는 말들이 많았죠. 그래서 애플은 또 보안책으로 애플워치를 이용해서 보안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기능을 제공을 했었습니다. 하지만 애플워치가 없는 사람들은 애플워치를 사게 만든 그런 큰 그림이냐, 이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. 그런데 이번 iOS 15.4에서는 이런 애플워치가 없이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에서 보안 해제를 할 수 있는 변화가 생깁니다. 대박이죠. 이제는 애플워치 안 사셔도 됩니다. 그럼 어떤 변화를 만날 수 있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업데이트를 하시면은 설정에 들어가면은 페이스 아이디 및 암호라고 있잖아요. 새로운 메뉴로 마스크를 쓴 상태로 페이스 아이디 사용이라는 그런 메뉴가 생긴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걸 체크를 하면은 한 번 더 얼굴 인식 과정을 거치게 돼요. 그럼 마스크를 착용하고 얼굴 인식을 하는 건가?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. 그냥 얼굴 인식을 하는 거예요.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면 오히려 마스크를 벗으라고 합니다. 그렇게 얼굴을 인식을 해주면은 등록이 다 됐어요. 그런데 등록을 마치면은 밑에 안경 추가라는 메뉴가 생긴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저처럼 안경을 쓴 사람들을 대비해서 새로운 기능을 넣은 건데요. 기존에도 안경을 쓰고도 페이스 아이디 보안 해제는 됐잖아요. 그런데 이제는 이제 반쪽만 인식을 시키는 거니까 안경 스타일이 바뀌면은 또 보안 해제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안경을 다양하게 추가를 시켜서 보안 해제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하나의 안경만 등록할 때는 추가로 할 필요가 없고요. 다른 스타일의 안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은 추가해서 같이 등록을 해두면은 안경을 변경해도 보안 해제가 되는 그런 새로움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제는 마스크 착용한 상태에서도 편하게 페이스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는 변화가 생긴다.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15.4는 곧 정식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